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강석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똑바로 칠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거든. 어떻게 두개골의 위치를 바꾸면 척추가 바로 되지? 그게 말이 되나? 수술하러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밀어도 모양이 안 바뀌는 게 많아요. 특히 척추 측만증 같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애를 밖에서 맞출 수 있다는 것도 판타지거든. 손으로 당겨도 막 뼈를 잡는 기부로 이렇게 당겨도 안 돌아가는 척추를 어떻게 이런 교정기구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차봤는데 무지하게 불편하더만 스트레스 받고 얘가 눌리니까 자꾸 숨이 안 쉬어져. 일단 흉골을 지지하는 이 부분이 디자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지면이 없고 얘가 가슴을 찔러. 보면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뒤를 받쳐놓고 여기 하악골을 밀면 이게 고개가 이 뒤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역할을 하니까 경추가 이렇게 만곡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얘를 턱만 눌러 이렇게. 턱만 누르니까 여기 압력이 가. 여기 압력이 가고 여기 압력이 가니까 두개골이 긴장해. 그래서 뒤쪽이 당겨. 그러니까 여기가 더 수축해. 이게 악순환인데 이게? 이게 실제로 병원에 쓰는 필라델피아라는 보조기인데 목을 다쳤을 때 이걸 많이 합니다. 보면 여기 앞은 굉장히 얘처럼 안 딱딱해요. 말랑말랑해. 그래서 가슴이 튀어나온 사람인데 살이 찐 사람도 다 이렇게 흉골에 직접 잘 부착할 수 있게 해주고 지지대를 해주고 턱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면 여기 우리 뒤에 만져지는 뼈가 있거든요. 얘가 여기를 서포트하게 해줘서 두개골이 여기를 누르지 않게 해서 디스크로 가는 압력이나 추가 손상을 막는 구조물이거든요. 얘는 자기 구조에 맞게 딱 찰 수 있어요. 두개골이 여기 풍선처럼 올라가 있고 척추는 여기 딱 똑바로 설 수 있게 척추로는 압력이 안 가고 두개골의 무게가 다 바깥쪽으로 외골격으로 내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얘 이 보조기의 특징인데 얘는 턱만 넣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경추를 바로 해주겠다. 여기다 맞춰주겠다. 내가 이걸 밀면 내 목이 이 뒤쪽 만곡에 맞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를 미는 순간 내 턱이 아팠어. 턱이 아프면 턱에 달려있는 이 옆으로 가는 근육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근육이 있거든요. SCM이라고. 이 근육이 긴장하면 목이 짧아지겠지. 그럼 역시자가 더 생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편해. 여기 잡고 여기 하악골 하나 둘 셋 3점을 잡거든. 지금 하악골이 1, 2, 3이 잡히고 뒤쪽에 보면 이 뼈가 요 홈 안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힘이 다 빠져 있어. 내 목에 지금 힘이 다 빠져 있거든. 일반적으로 하는 소프트 칼라라고 토마스 칼라 이렇게 목으로 하는 거 있지. 그거는 경추 움직임에 30%밖에 못 잡는데 얘는 60%가 잡을 수 있거든. 되게 목이 편해. 그리고 얘가 지금 쉬잖아. 쉬니까 이걸 잡아주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편하지. 딱 풀자마자 내 목에 모양이 딱 느껴진단 말이야. 다른 척추는 굉장히 튼튼한데요 1번하고 2번 척추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관절 요만한 거 하나 물려 있고 거기 뒤쪽에 조그맣게 지나가는 그 횡인대라고 있거든. 걔가 2번 척추가 뒤로 빠지는 걸 막아준단 말이야. 이걸 장시간 계속 쳐게 되면 두개골이 1번 척추를 뒤로 밀면서 2번 척추하고 이렇게 빠지면서 신경 구멍이 좁아질 수 있지. 누가 그럴 때 뭐 머리를 세게 친다든지 이거 하고 운전하다가 쥐어 방지 그러면 더 심하게 다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운전하다 다치면 심하게 안 다쳐. 근데 얘는 두개골 밀어버릴 것 같아. 이렇게 압력을 받아요. 세게 차면. 저번에도 저기 이야기했는데 저는 기구를 안 믿어요. 이런 의학적으로 증명된 이런 보조기만 내가 믿지 사실 그런 것들 중에서도 사실 갑론을박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발명가가 만든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생각으로 만든 거는 되도록이면 구매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난 안 말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